아, 지금 부대에 돼 있는 애들, 얘네들, 라단이 먹히고 있는데, 긴 거? 아, 그거 레이저 헤드 얘한테 줬나? 얘도 먹히고 있는데. 얘네들 뭐 등에 하나씩 뭐다 메고 있긴 하네요. 아, 뭐, 못 끼고 있긴 해. 가서, 야, 얘네들 나중에 잘려가지고, 돌아오면, 그때, 이렇게 롱글레이브 하나씩 쥐어주겠습니다. 들어가자. 약간 좀더 빠른 것 같아요, 확실히. 빠른 것 같은데? 아까 그것보다 확실히 빨라, 확실히 빨라.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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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미쳤다 이거. 도망가는 걸 잘라줘야지. 그러니까 1이라도 빠른 게 맞는 것 같아요. 7이 빨라. 와, 이거 사진 미쳤다. 딜 게다가 방패까지 하고 차징을 할 수 있죠. 방패 끼고 차징, 이거 미쳤습니다. 저 정도 800딜 나오는 거면은 거의 방패 한 방 컷 아닌가요? 아, 1인칭 하면, 아, 대충 이거 휘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맞추기 어려운데? 이걸 맞출 수, 아, 맞, 할 순 있긴 하네. 하긴, 어벤드 때도 저 렌차 거의 안 썼어요. 어려워가지고. 렌차 하다가 오히려 화살에 개뚝 까맣고 들이 받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러면 우리 애들 다 만들어줬죠. 피어가 없네 여기. 내가 여기 한번 샀었나 여기서? 피어 한번 사서 싹 갈아야겠다. 아, 맞지. 워밴드 때는 진짜 창이 창다웠지. 크고 아름다웠단 말이야. 대신에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때렸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한 번 차징해서 하나 틱 하고 빠지고, 또 하나 차징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 틱 하고 빠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오, 12만원짜리 미쳤고. 이거 그거죠? 불즈? 재료가 부족하든. 어, 잠시 대기.
지금도 렌치 한번 박으면은 렌스 차징 그 모션이 풀리죠? 근데 지금 그 반응 모드 때문에 그나마 그냥 픽픽픽하고 몇 명은 이제 뚫고 나가는데 중간에 방패 하나라도 이제 스치면은 그냥 틱하고 이제 렌차 모드가 풀리는 거지. 그거 아까 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렌차 모드 안 풀리는 거 그렇게 돼도 한 30% 줄어드는 거였나? 그거 찍을 걸 그랬나? 그거 퍽 찍으면 이제 확률적으로 그 자세가 안 풀린대요. 그 퍼센테이지만큼 안 풀릴 확률이 생긴대. 그러니까 보통 방패에 푹 하면은 아니면 같은 편한테 푹 하면은 자세가 풀리잖아요. 근데 그 아까 그퍽 얘기로는 랜스 차징 후 적을 죽인 후30% 확률 랜스 차징 자세가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10번 중 3번은 이어서 렌차를 계속 하는 거지. 뭐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는. 요거 맞. 재료가 부족해. 아, 이거 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재료가 들어가는구나. 아무것도 안 달아주면 강철이 부족하다. 연철은 다른 애가. 하소스 길러야 돼. 제작해. 연철. 숯이 없죠? 이 와중에 또 숯이 떨어졌네. 또 언제 이렇게 떨어졌지? 아, 재련 정제하느라고 지금 떨어졌구나. 됐어. 이러면 운프가르가 이 정도 만들면 됐죠. 홀즈 아 이거 능력치 안 붙었다고 또 이러죠. 아, 대장간 가서, 아, 얘네들 길러야 돼, 잠깐만. 잠시 대기. 지도력 슬금슬금 계속 오르죠? 얘 데리고 다녀가지고. 식량이 좀 부족하네? 식량 좀 쓸어오자. 그러니까 렌차가 없어져서인지 뭐가 불만인지 좀 이유라도 제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 반값 깎는다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러는 잃어버리니까 하소스로 재련으로 쿠키오 다 갈아버려. 잠시 대기. 황제로 넘어가서 파이아가
연초를 많이 만들자. 아, 수시업주? 이거 근데 해보니까 푸키오 한번 싹 쓸어다가 피오를 녹이는 게더 효율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이건 줄어들질 않네, 주자판처럼. 교자판철 이거 줄이려고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교자판철이 줄지를 않으면 이거 그냥 돌아다니면서 푸키오 재련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저거 교자판철 줄일 수가 없습니다. 더 늘어나요.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약간 무한의 루프야. 이거 되게 웃기다. 원래 철광석 사가지고 저거 조자판철이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조자판철이 안 줄어들어요. 오히려 늘어났어 지금. 뭔가 쟤네들 시스템을 잘못 만들었어. 저거 조금씩 마이너스 되게끔 만들어 계산을 때려 놨어야 되는데 조자판철이 계속 생겨. 그럼 그 조자판철로 계속 또 만들어. 근데 조자판철 그렇게 해서 또 앞에 걸더 철들을 더 상위 티어의 철들을 만들면 점점 더 조자판철은 더 쌓여. 그럼 무한으로 만들 수 있잖아. 대기하고 만들고 대기하고 만들고 하면 재료는 무한이네. 아, 지도력 잘 오르죠? 진짜 무에서 유야 이거 조자판철이 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하위 티어 조자판철 들어가는 뭐 아이템을 만드는 거 아니고서는 줄 생각이 없네. 우리 파소스. 아, 마지막 하나, 아쉽군. 대련은 다 됐고. 경제로 넘어가자. 아, 또 투시 없죠, 이러면? 늙어죽거나 병 걸려 죽는 건 있죠. 근데 전투 중 상황만 없는 걸로 했습니다. 나 지금 나이 몇 살이고? 34살밖에 안 됐어. 대젊음. 아직 아이를 한참 더 낳을 수 있는데 이제 안 낳네요. 하이야가 이제 힘든가? 친형은 지금 이제 필 받아가지고서는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아, 젖이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하긴, 저때 평균 수명이 45에서 50세이던 시절 아닌가요? 아니다, 20대 중후반이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시 되면.
평균 수명이 20대 다막그 부족한 전투 못 먹어서 뭐 이런 걸로 20대 30 넘기기가 힘들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른이 되기가 힘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중세 때도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습관처럼 대장간 들어오죠, 지금. 거래를 봐야 돼. 쿠키오를 사야 되는데. 아라고르는. 중세 때 진짜 귀족들은 진짜 뭐 어떻게든 먹고 살았는데 밑에 이제 사람들이 평민들이 진짜 저 유럽 쪽은 힘들게 살았지. 워낙 척박한 땅에서 살기도 했고 더군다나 또 여기 동양처럼 쌀이란 게 있는 게 아니었잖아. 거기는 쌀이 없었잖아. 쌀이 곡물 중에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은 곡식이거든요. 지능이 좀 딸리네. 감자는 1500년대, 600년대 대항해 시대 때 중남미에서 넘어갔습니다. 남미에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 감자가 그때 당시 남미에서 대항해 시대 때 넘어갔어도 그뭐 악마의 열매라느니 뭐 이렇게 막안 좋게 치부돼가지고 나중에 몇십 년이 흐르고 나중에 이제 독일에 이제 그러니까 너무 식량난에 허덕이니까 전쟁도 길어지고 흑사병도 돌았나? 하여간 뭐 그땐가? 하여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식량난이 막 흉작이 엄청 많이 져가지고 흑사병은 그때 아닌가? 하여간 내가 알기로 1500년, 600년대 남미가 발견됐을 때 그쪽에서 감자가 넘어갔고 유럽으로 그걸 또그 감자를 뭐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먹을 줄을 모르니까 그냥 눈이 있는데도 그냥 먹으니까 자꾸 배탈 나고 하니까 이제 못 먹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약간 악마의 열매니 뭐 이런 식으로 또 종교랑 맞물려서 좀 이렇게 천대받아가지고 식량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수십 년 후에 엄청난 기하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국왕들이나 이제 귀족들이 이제 식량으로서의 이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직접 이제 귀족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제 감자를 먹기 시작하니까 아, 이 감자라는 음식은 이렇게 저런 귀족들의 전유물이다 이런 인식이 생겨나면서 점점 이제 서민들이 따라서 먹기 시작하게 되는 뭐 그런 식의 그 스토리가 있는 거라서 유럽에서는 원래 토종으로 감자가 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남미에서 넘어온 거예요. 아, 말이 길었죠? 관리? 뭘 찍어줘야 되나? 전설 너무 높아. 관리가 조금 낫네? 관리 하나 찍어주는 거 나쁘지 않고. 관리 하나 찍어주죠. 그래서 진짜 중세 때는 얘네들이 먹을 게 진짜 없어. 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때 막 밀도 인구부양력이 엄청 높은 곡류가 아니라서 별로였고. 심지어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축을 먹인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고기도 주식이 아니었어, 중세 때는. 그 감자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잉여 농산물이 이제 생기고 1년을 날수 있는 식량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감자로 주식이 대체가 되니까 나머지 공유들을 가축들을 먹일 수 있었고, 그러면서 가축들을 겨울에도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이 그때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 먹을 식량도 없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가축들을 다 잡았어. 그래서 이제 조금 식량 유지가 또안 되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가축 잡아버리면 어쩔 수 없이 잡는 거긴 하지만 다시 이제 농번기가 왔을 때 일할 가축이 없죠. 기를 가축이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자가 이제 널리 식품으로 퍼지고 잉여 농산물이 생기고 하면서부터 이제 고기를 유럽 사람들이 좀 먹기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됐지, 그때. 그 대항해 시대 이후부터. 근데 중세 때는 뭐, 딴거 없죠. 아, 귀여워. 아, 나 씨. 그죠. 그때는 더 심했죠. 제대로 알곡이 또 연글지도 않았지. 워낙 또 유럽 쪽 땅이 물도 안 좋고, 척박한 땅이니까 되게 힘들었지, 그때는. 진짜 유럽 사람들 대항해 시대에 못 열고, 저기 아메리카 대륙 발견 못 했으면은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 어떻게든 살긴 살았을 것 같긴 하네. 그래도 뭐 인도나 저 아시아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중력이 점점 떨어지죠. 아, 여기는 쿠키오가 없어? 아까 내가 여기 샀나? 제오니카 갔다가 포로스 갔다가 아미타칙스 갔다가 사네오파 갔다가 리카론 내려올까? 2시 35분. 와, 미쳤네요. 그러니까 마블이 한번 시작하면 이게 끝이 안 나요. 계속하게 돼. 이건 다음 방송을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하죠. 이거 유튜브로 올라갈지 모르겠다. 오늘 한 뒤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방송분은 유튜브로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진짜 맵 돌아다닌 것밖에 한게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진짜 한 2시간 동안 맵 돌아다니는 것만 봐야 돼서 진행한 게 없거든요. 솔직히 사실 오늘 남부랑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맵만 돌아다니고 대장실만 했으니까. 아, 근데 또 그렇게 부분 편집하기 또 귀찮긴 하거든요. 제가 그날 편집만 하는 게 편해서. 또다 올라갈지도 몰라. 근데 지금 여기 푸키오 그러니까 애들 롱글레이브 세팅 해주고 나서 요거 지금 푸키오 사러 돌아다니는 거는 좀 잘라도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죠. 아까 롱글레이브 대량으로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뭐야, 저 아세라이랑 쿠자이트 쪽 다닌 거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그 어쨌든 방패를 좀 최고 좋은 방패를 찾아본다는 목적이 있었죠. 바타니아랑 블란디아 도는 것도 이유가 있었고. 근데 지금 푸키오 저 롱글레이브 이제 만들어가지고 애들 맞춰주고 그 이후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요 지금 하는 대략 한 30분 정도? 요 정도는 지금 애매하죠? 유튜브로 올리기가. 적절한 시간대에서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채널도 아니고 좀 제가 또 유럽 중세 시대 때 남미를 포함한 뭐 그런 얘기까지, 감자 얘기,
감자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약간, 아, 이거 너무 지식 채널 2가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내가 너무 지식 채널이었죠, 지금. 수면 방송으로는 딱이네. 이 시간에 감자 얘기 딱. 어떻게 집중력을 잃지 않고 또 보고 계신 것도 대단하네요. 사실 감자가 유럽에서 왔는지 남미에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거든. 중요하지 않고. 아, 여기 없네. 근데 얘 장비를 내가 보려면 통으로 가서 얘를 대화해서, 아, 장비 바꿔주려면 얘 부대 해산시키고 데려오는 수밖에 없구나, 부대 내로. 자, 이러면 제국 쪽한 바퀴 다 돌았죠? 오르티시아는 안간것 같은데. 아, 내일 쉬십니까? 아, 저도 내일 쉽니다. 내일 차 사이드미러 사고 난거 견적 부부로 블루엔즈 들어가야 돼요. 내일은 대충 오전에 일어나지는 대로 들어가서 사이드미러 상태 확인 좀 하고 안에 센서랑 어라운드뷰 카메라가 정상 작동을 하는지, 화각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좀 점검 받고 견적 내서 사고 내신 분한테 청구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니, 건물 주차장에 선 맞춰서 잘 주차돼 있는 내 사이드 미러를 말이야. 내일 방송도 쉬죠. 오늘 방송했으니까. 솔직히 오늘 방송했잖아. 지금 오늘 며칠이야? 7월 13일 화요일 방송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 이거 뭐죠? 누구세요? 오늘 방송 안할줄 알아서요? 아, 원래 대로였으면 오늘 쉬는 타이밍이었죠. 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내가 마블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일단 월수금으로 방송 일정을 잡을 생각이라서 일단 한번 하는 거죠. 아, 야, 너무 아프다. 아, 누가 자꾸 나 때려? 제국 야만인이야? 아, 이거 야만인은 너무했다. 아, 근데 세긴 세다. 얘네들 이거 퀘스트에서 출연하는 애들이라 확실히 장비빨이 다르네. 얘네들 포로로 데려갈 수 없는 게난 이해가 안 가네. 식량도 없고 얘네들 뭐지?
두 마리 도망쳤대요. 우리와 함께해도 좋아. 그럼 얘네들 흡수 가능합니까? 안 되죠. 미친. 아, 이거 버그예요? 아니, 그냥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저거 그거잖아. 요거 음모 퀘스트에서 출연하는 애들이잖아. 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플레이타임 5시간 30분인데 자,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또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